자, 오늘 어쨌든 사회과 경영 첫날인데 지금 목소리가 좀 치여 있어가지고 뭐 전달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사회과 경영 문제 풀이가 목표가 돼 있는데 듣는데 힘들죠? 괜찮아요? 예, 일단은 한번 해보. 자, 거기 보면 사회과 경영도 문제 풀이반 목표에 거기 주요 개념 및 일반화 등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개념하고 일반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론에 나오는 어떤 주요 개념들을 의미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체크해드리는 그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를 꼭쓸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쟁점인데 사회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대비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7, 8월 달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료들 가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같이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 6월달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그 자료하고 함께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예상쟁점 확인 및 이해라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지 이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감각, 그 다음에 서술형 글쓰기 숙달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저녁에 남아가지고 글쓰기 훈련, 그 다음에 이제 복습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습 겸, 그 다음에 글쓰기 훈련을, 강의 다 마치고 나서 저녁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이 일주일 앞당겨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제 발표가 됐죠. 10월 2일 또 아마 임시 공휴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1일부터 해서 추석 연휴, 그 다음에 10월 10일까지가 이게 휴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 또 시험이 일주일 또 앞당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주 만에 일단 끝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주에 끝을 내야 이제 정상적으로 아마 진도를 아마 다 빼고 시험장에 갈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정은 7주 만에 끝내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7주 차에 마지막 날짜가 8월 25일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마지막 날짜가 이제 끝나는 게 8월 18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대략적으로. 그래서 날짜를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들만 좀 확인을 좀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1장 사회과 교육 역사부터 한번 살펴봤는데, 매 시간마다 일단은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10시에 자료가 올라오면, 여러분들 40분간 일단 문제를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시 50분부터 강의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1장에 보면 사회과 교육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는 무조건 해마다 시험에 꼭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꼭 출제해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역사에서는 일단은 시대적인 설명이 있죠. 여기 포인트는 첫 번째는 시대적인 이제 설명이라고 하는 거,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대적 설명과 관련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딴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이후는 잘안 나옵니다, 시험에. 80년대 이후는 뭐 자세하게 물을 수 있는 건 없고요. 거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초점 맞춰야 되냐면, 1910년대까지 미국의 사회과가 성립되는 그 시기, 그 성립기부터 해서 신사회과까지 일단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순서 잡는 거기 때문에 80년대의 뭐 특징을 제대로 물어보고 이런 문제는 좀 출제가 되기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파트별로 정리한다는 말은 사회과 교육의 구조 자체가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파트별로 정리해야 될 게 1980년대의 친사회적 행동 교육, 그 다음에 감사와 배려 윤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 가치 교육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하시고 시대적인 상황 설명들에 대해서는 경향성은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교수 요목기.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아닌데 교육과정에 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 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규칙이 교수 요목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교수 요목기라고 하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당연히 3차 교육과정이죠. 자세한 설명이 이제 필요한 것들은 3차 교육과정입니다. 유신대 만들어진 3차 교육과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제 신사회과라고 하는 미국의 경향이 이게 여기에서 반영이 되죠.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교육과정은 정확하게 일단 체크를 해 두시고 미국과도 연결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6차 교육과정. 이게 이제 사회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출발이죠. 사실은. 사회과의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 그래서 사회과의 본질 추구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측면에 6차 교육과정 대단히 중요한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의 어떤 통합성이라든지 사회과가 가장 이제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라고 한다면 7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런 전성기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없지는 않았죠. 7차 교육과정 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7차 교육과정 때가 바로 이제 전성기를 누렸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두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어떤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바로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죠.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포인트별로 따로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사회과의 이제 본질입니다. 그죠? 사회과의 본질은 오늘 우리 진도는 아닌데, 어쨌든 사회과 역사에서는 반드시 시대적 설명과 관련되는 부분이 하나, 그 다음에 사회과의 본질과 관련되는 부분이 하나, 이런 나옵니다. 사회과의 본질에서 이제 모형을 가지고 이제 물어본다면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내용적인 측면, 내지는 논쟁적인 측면을 가지고 물어보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수업 모형을 가지고 물어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수업 모형을 가지고 물어보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수업 모형을 가지고 물어보는 방식에 사회과학 모형, 탐구학습을 가지고 물어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넬슨과 마이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사회 비판 모형. 그래서 수업 모형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 두 가지다.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반성적 탐구 모형하고 사회 비판 모형하고 이런 것들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 모형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물어보기 힘들기 때문에 반성 탐구 모형은 거의 출제를 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내용과 논쟁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이 문제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의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의 본질에서는 본질을 물어볼 때 함께 물어보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종합적인 문제가. 모형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올해 이제 시험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유력한 게
작년에 출제하신 분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작년과 같은 파트가 계속 나올 텐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 논술이나 종합적인 문제는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 그러면 이제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딴게 아니고 뭐냐면 이제 그거죠. 그 목표, 내용, 방법, 그다음에 평가의 일관성.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형과 본질의 특징과 함께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수업의 어떤 지도안이나 계획안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 계획안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일단은 체크해드린 걸좀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사회과 교육의 역사 한번 봅시다. 거기 사회과 교육의 개념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형성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려고 하는 교과.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의 특성들은 다들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과의 특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딴게 아니고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시민성 원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통합성 원리죠. 그 시민성 원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과목이 바로 뭐예요? 시민성 함양이라고 하는 과목과. 그게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 그 다음에 이제 시민성을 함양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통합적으로 교과를 구성해야 됩니다. 통합성 원리를 추구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과 관련되는 것들, 주제들은 대부분 다 보면 사회현상이죠. 우리가 시민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직면할 수밖에 없고, 시민의 문제 해결 능력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의 특성 중에서 제일 특징적인 건 뭐냐면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의 탄생 자체가 어떻게 됐죠? 바로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 좀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제일 많은 이야기죠. 사회과학과 사회과 교육은 다르다. 그럼 사회과학과 사회과 교육이 왜 다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사회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신사회과는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학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제 유념하자는 거지. 그 측면에서 이제 사회과학과 다른 사회과 교육을 구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회과 교육의 구조입니다. 그죠? 사회과 교육의 구조인데, 사회과 교육의 구조는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냐? 그 다음 네 번째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은 사회과 역사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목표,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이 순대로 이제 공부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를 이런 식으로 잡아두고, 항상 사고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고도.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학에서도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특징을 많이 내쓴다. 그러면 창의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기본이 목표, 내용, 방법이에요. 다문화 교육의 특징을 쓴다. 기본적 목표, 내용,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건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좀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미국 사회과 교육 역사에서 제1기 사회과 성립기입니다. 19세기 말부터 해서 20세기 초까지인데, 사회과 성립기라고 하는 요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딴게 아니고요. 미국의 시민 양성이에요.
그냥 미국인 양성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시민, 일본의 시민, 한국의 시민이 아니고 미국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을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 국가에 대한 충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게 충성과 더불어서 뭘 강조할까? 바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어떻게 이뤄낼까? 이걸 고민했던 시기가 사회과 성립 시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보세요. 충성,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 사회 통합, 이걸 하기 위해서 사회과 성립기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지리와 역사 이외에 국민이라고 하는 과목이 탄생을 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낸 게 아니고 국민이라는 과목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시기에는 교육개혁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통교육과정. 전통교육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언어와 역사, 역사 중심의 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통교육과정은 교양교육이죠. 교양교육. 그래서 거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번에 전통교육과정은 지식 전달 위주, 언어 역사를 중시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전미교육협회, 그 다음 미국역사협회. 전미교육협회에서는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개혁안을 만들어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한 거죠. 그 다음 미국역사협회는 7인위원회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교육개혁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가를 내려보면 실제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용적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미교육협회 4번으로 내려와서 전미교육협회 사회과 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개시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사회과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1916년 보고서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훌륭한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 이걸 사회과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제시를 합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런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주목해야 될 과목이 하나 있죠. 바로 7, 8학년에 보시면 지리, 역사, 국민이라고 하는 거. 국민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12학년에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민주주의 재문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건 존 두이가 강조를 하긴 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진보주의와 반드시 연계되는 게 아닙니다. 진보주의하고만 연계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회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죠. 다만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냐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뭘 이제 강조했던 거냐면 사회 기본 가치와 그 다음에 시민에게 필요한 기능을 익혀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사회 기본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익혀서 지금 현재 그 시민성을 함양을 하는 것, 이걸 중시했던 게 바로 1910년대, 20년대까지의 보통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재문제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3번에 민주주의 재문제를 교수하게 함에 따라 사회과의 통합교과적 성격이 나타난다. 그게 들어야 할 말은 통합교과죠. 그래서 민주주의 재문제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이제 각종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죠. 제목부터 그렇잖아. 제목이 주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제, 민주주의 재문제, 통합교과적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과 교육학회 창설이 됩니다. 바로 NCSS인데 이때 이제 학문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때 학문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딴 게 아니고 사회과 교육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과 교육학.
그 다음에 이제 시민성 교육을 위한 각종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1번은 제시문 안에 답이 안 지워졌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한 번 더 꼭 확인하도록. 자, 그래서 문제 1에 지금 들어간 내용이 바로 국민이고, 10년대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국민하고, 뭐라고 했죠? 민주주의 재문제. 요 두 개는 꼭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는 20년대라고 하기보다는 1930년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은 20년대라고 하기보다는 30년대가 맞고요. 왜냐하면 이제 16년에 전미교육협회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시행됐던 게 20년대잖아요. 1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고 극성이 되었던 시기는 30년대입니다. 어쨌든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아니고 진보주의라고 하는 측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재건이라고 하는 측면, 이 두 가지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보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등장했던 중요한 포인트는 딴 게 아니고 교육 과정이죠. 그러니까 진보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강조되었고, 이런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통합 교육 과정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통합 교육 과정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하필이면 사회과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교육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과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교육 과정이 바로 뭐죠? 중핵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핵 교육 과정은 중핵이 되는 과목이 뭐냐면 사회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사회과가 중핵이 됐다는 거예요. 국영수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교육 과정과 구별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재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러그죠. 그래서 러그는 사회 재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참여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참여적 태도를 이제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회 문제를 다루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태도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과서 시리즈. 이걸 이제 개발하는 거죠. 어쨌든 존 듀이의 제자입니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과 성립기에는 어떤 교육 과정이었죠, 이게? 사회과 성립기에. 교과중심 교육 과정이었고, 요 시기에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경험중심 교육 과정. 이게 중심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바로 한번 봅시다. 사회적 배경. 근대화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이 등가를,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란 그 2번입니다. 그죠? 시민성 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 사회과가 시민성 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로서 인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보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게 되면 교육을 통한 사회 재건이 강조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해롤드 러그, 사회 문제 중심의 사회과 교과 시리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진보주의 영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회과가 핵심 교과로서 역할. 자, 그래서 진보주의와 그 다음에 핵심 교과로서 사회과라고 한 성격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바로 뭐냐면 중핵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말이 바로 중핵교육과정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중핵교육과정 시험에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회과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사회과를 중심으로 하는 중핵교육과정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문제 1번 나오죠. 한번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기억에 적합한 말과 니언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미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적인 성장이 지속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과의 필요성이 확산되었다.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에서 기업, 교육사상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공황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운동과 통합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사회과의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과를 학교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고 그 외의 교과를 주변에 두는 교육과정. 이게 뭐죠? 예, 중핵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하고 중핵교육과정 구별을 하는 게 바로 이 포인트예요. 그냥 통합교육과정은 여러 개를 다 통합을 하면 통합교육과정이 돼요. 그런데 그 통합교육과정 중에도 사회과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교육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핵교육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통합교육과정과 결합되는 교육사상이 뭐라고 했죠? 진보주의. 아시겠나요? 이것과 결합된 게 바로 진보주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다음은 미국 사회과 역사와 관련된 글이다. 읽고 기억에 적합한 용어를 쓰라. 1900년 이후에 미국 사회의 급속한 자본주의 성장은 1930년대에 이르러 두 가지 면의 사회과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는 존 드위 등과 같은 진보주의 교육 사상과 그 다음에 보통 교육 확대에 따른 경험 중심 교육과정 요청이고 다른 하나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모순이 가져온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강화였다. 그래서 이 시민교육의 강화 측면에서 등장했던 사회과 영역이 뭐라고 했죠? 국민이라고 했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바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비판이 두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첫 번째 비판은 뭐냐면 그거죠. 아이들이 기본이 무너졌다. 경험중심 교육과정 때문에 진보주의에 대한 두 가지 비판.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본이 무너졌다. 뭘 강조한 입장이죠? 전통을 강조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입장이죠. 전통을 강조한 입장, 바로 보수주의적 경향.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본, 이것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로 뭘 강조하는 거죠? 사회과학을 강조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을 강조한 이 입장이 바로 1950년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을 강조한 입장이 바로 60년대. 바로 이 입장이 뭐죠? 신사회과라고 하는 거. 그냥 한마디 이야기하면 이 말이에요.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했더니 애들이 진짜 무식해졌고 애들이 무식해졌고 진짜 싸가지도 없어졌고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했던 게 바로 50년대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 바로 애국적인 시민 양성, 그 다음에 가치교육, 역사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식한 애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스푸트닉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청소년들이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공부시키는 방법으로 강조돼서 등장했던 게 바로 신사회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량이 대폭 늘어나죠. 그 다음에 애들이 똑똑해져야 되니까 이제 어려운 개념을 막 가져다 이제 씁니다. 사회과학적 개념을 막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과정 구성한 게 바로 신사회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기와는 많이 다르다. 그때 말한 앞에 시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주로 진보주의적 경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보주의는 지식의 체계나 구조 이런 것들 가르치는 게 아니죠. 활동 중심, 경험 중심이기 때문에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경험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그 경향들을 좀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신사회과 운동이 시작됩니다. 스푸트니코 사건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가 발생을 했는데, 신사회과에서 제일 강조했던 이야기는 딴 게 아니죠.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한번 봅시다. 단편적인 지식,
사회 문제, 이거보다는 뭘 강조한 입장이죠? 개념 일반화. 개념과 일반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회과학적 지식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는 개념과 일반화. 브루너가 이야기했던 건 지식의 구조였고, 타바는 이제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 좀 교육학 공부하실 때 혹시 보셨어요? 뭐 교육학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브루너가 이야기했던 이제 지식의 구조는 그거였죠. 일단은 이제 지식의 구조, 특히 이제 강조했던 것은 개념 일반화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타바가 이걸 이제 그림으로 위계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실,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 그 다음에 이론, 이런 식으로.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이론이 맨 위에 있고, 일반화가 두 번째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위계 관계로 이제 설명했던 게, 보여줬던 게 이제 타바였고,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를 통해서 개념과 일반화를 강조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브루너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코스 등과 같은, 마코스가 뭐예요? 문화 인류학을 중심으로 했던 교육과정입니다. 그죠? 문화 인류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 문화 인류학을 중심으로 했던 교육과정이 바로 뭐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딴 게 아니고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러면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가 신사회과, 두 번째는 학문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신사회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적 방법. 교육적 방법은 발견, 탐구, 그 다음에 학제적 접근. 학제적 접근. 됐나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가장 키워드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교육 방법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교육 내용이잖아요, 그죠? 교육 내용은 뭐가 될까? 일단 사회과학적 지식과 절차. 그래서 사회과학적 지식과 절차입니다. 교과적 지식이 아니고 사회과학적 지식과 절차입니다. 이때 절차라고 하는 것은 연구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던 것은 뭐냐면 인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인류 생존 관련된 사회과학적 문제가 이 당시에 이제 등장하게 됐냐면, 60년대 이제 정보통신기술사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사회가 열린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사회가 열렸던 게 60년대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등장해서 책을 썼던 사람이 누구죠? 엘빈 토플러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썼던 책이 제3의 물결, 미래의 충격, 이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보니까 걱정이 막 한 아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과학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사회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시겠나요? 사회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조되었던 시기가 바로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근데 1기하고 신사회과를 지금 이 책에서는 1기하고 2기로 나누었는데, 1기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사회과학적 지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2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교육 내용 중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2기에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딴 게 아니고,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가 공공문제에 대한 인식. 인식과 참여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70년대 바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등장해서
논문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뱅커스입니다. 그래서 뱅커스가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자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던 게 1973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뱅커스가 뜬 거는 언제죠? 네, 80년 뜹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좀 약간 이쪽에 흐름이 좀 이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기에 이제 강조되었던 거, 인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과학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측면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 뭐 차영수 목요한 쌤 책을 혹시 볼 일이 있으시면 바로 그 부분만 좀 체크를 좀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스가 유행하게 됐던 건 어쨌든 80년대. 그래서 80년대 설명해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등장하죠. 공공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변화가 있었다. 이게 이제 80년대의 설명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70년대에 등장했던 거예요. 뱅크스가 뜬게 80년대인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에 보면 우주홀회의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등장하죠. 브루노. 과학적 지식교육과 지식의 구조. 그래서 거의 두 번째 줄 밑줄 친 부분에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과 일반화 등 체계적인 과학적 지식교육을 강조를 했다. 그런데 개념과 일반화를 가지고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항상 어떻게? 시퀀스라고 하는 수직적인 것과 스코프라고 하는 수평적인 것이 항상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선형 교육과정은 당연히 나선형 교육과정 안에 뭐가 있죠? 시퀀스하고 스코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뱅크스가 더더군다나 강조했던 게 뭐예요? 뱅크스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는 시퀀스 부분이었거든. 왜냐하면 아동의 발달 단계를 나누었잖아. 발달 단계를 나누어서 그 발달 단계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이 부분에 초점 맞춰서 계속 시퀀스라고 하는데, 나선형 교육 과정은 시퀀스적인 측면도 있고 스코프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게 나선형 교육 과정이에요. 다만 이제 브루노가 강조했던 건 어쨌든 발달 단계에 따라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이게 마치 보면 시퀀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브루노가 강조했던 교육 과정, 나선형 교육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같이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 교육 강조하면서 뭘 주장했죠?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사회과 등장해서 그 괄호 안에 들어갈 이야기는 신사회과죠. 이전의 사회과 구분된다. 신사회과.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에서 강조했던 내용은 지식의 구조, 사회과학적 탐구 방법,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거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신사회과는 사회과를 구성하는 학문의 지식 구조와 탐구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신사회과의 특징에 이제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그 목표는 딴게 아니고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지닌 시민이에요. 그죠?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지닌 시민. 바로 꼬마 사회과학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꼬마 사회과학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탐구학습, 발견학습, 그 다음에 학제적 접근. 요세 가지는 반드시 꼭 써야 됩니다. 탐구, 발견, 학제적 접근. 그 다음 내용적인 측면을 볼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학제적인 접근, 학제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했죠. 학제적으로. 그래서 교과를 구조화시켜서 학제적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나오죠. 사회 문제와 이슈도 강조되었다. 제2기 때 강조되었다. 그 이야기인데, 어쨌든 2기 때 강조되었고, 이 2기 때 강조되었던 내용이 부각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확산됐던 게 바로 80년대.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 관계 있는 문제들, 그죠.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문제들이 교육 내용을 들어오게 됩니다. 인류의 생존과 관계 있는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문제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교수학습 방법.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는 탐구학습, 발견학습, 학제적 접근. 요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들어갈 내용은 밑에 신사회까지 강조한 시민적 자질의 영향으로 교육 방법으로 탐구학습 발견학습 밑줄이 어디까지 쳐져 있죠? 학제적 접근법.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결론을 발견하는 거다. 뱅커스가 제시한 의사결정 수업 모임 단계 중 사회 탐구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그 이야기고요. 새로운 학습 기법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고차 사고력도 많이 강조됩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수월성을 추구를 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 그 다음에 이제 강조되었던 교육과정 키워드 나오죠. 학문주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주의 교육과정은 주로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나타났는데 그 교육과정이 바로 뭐죠? 마코스. 마코스. 그 다음에 이제 가치교육이 이때도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70년대 나타났던 가치교육들이 딴게 아니고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모형, 그 다음에 아까 뱅크스가 했던 게 바로 이제 가치 분석 모형.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모형, 그 다음에 가치 분석 모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가치 교육이 됐는데, 주류는 뭐였지? 가치 교육이 아니었고, 지식 교육이 주류였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치 교육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치 교육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인데, 다음 글을 읽고 밑줄친 부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당시 출판된 엘빈 토플의 제3의 물결이나 미래의 충격은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고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사회과에 다루어져야 할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나 이해보다는 고차적인 사고력 등을 행할 수 있는 인간형을 강조로 했다. 나아가서 이러한 능력에 대한 강조는 교육 방법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 이때 말하는 교육 방법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 뭐였죠? 발견, 탐구, 귀납적 접근. 아, 귀납 접근이 아니라 학제적인 접근. 됐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사이과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엘빈 토플러 이 시기는 신사회과 시기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제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기술 사회가 어떻게 급속도로 진전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문제점 뭐냐면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이때 이제 등장했던 공동체주의자들이 공동체주의자라고 하면 안 되지 그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인물들이 누구죠? 샌델, 그 다음 스티글리츠, 맥켄타이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강조했던 게딴게 아니고, 사회 기본 가치를 강조해요. 사회 합의된 가치, 그 다음에 기본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80년대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NCSS의 회장이 뱅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뱅크스의 영향에 따라, 미국 사회과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사회과의 목표로서 제시가 되면서 각광받기 시작하고요. 이때가 이제 1984년입니다. NCSS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사회과의 목표다라고 이제 설명했던 게 84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어떤 거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자들, 마이클 샌델이나 맥켄타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주의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게 뭐라고요? 바로 가치 교육의 강조입니다. 가치 교육의 강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책에는 없는데 사실은 80년대 때 뭐도 강조되냐면 보수적인 이제 흐름. 그러니까 가치 교육 강조는 약간 보수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강조됐던 게 문화적 다원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문화주의 교육이 있죠. 다문화 교육도 사실 이 당시에 함께 같이 유행을 하게 돼요. 등장은 70년대 했는데
강조되었던 것은 80년대 문화자유다원주의 책에는 없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 능력인데 뱅크스가 강조했던 의사결정 능력의 초점은 딴 게 아니었잖아. 공공 문제에 대한 해결, 그 다음에 참여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접근한 방법이 사회과학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앞에 시기는 사회과학 중심이었다면 사회과학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회과학을 넘어서야 되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돼?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내용이 다양한 학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구성됩니다. 그죠?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구성이 된다. 내용이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법들이 이제 주로 보면 주제 중심의 접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업 방법은 어떤 것들이 되죠? 뱅크스의 의사결정 수업 모형, 그 다음에 가치교육 측면에서 볼 때는 정의적 가치교육이 강조되죠. 그 정의적 가치교육 중에 하나가 뭐지? 친사회적 행동, 배려와 감사, 그래서 배려와 감사 윤리교육.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80년대 이야기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80년대 배경을 한번 보시면 정보사회의 급속한 진전, 세계적 개방의 현상, 인지심리학, 그 다음에 고차사고력 강조,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교육 강조 확인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 측면에서는 다양한 학문영역의 내용 및 사회문제를 반영한 교육자로 구성되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난 것들이 보통 보면 주제 중심의 접근이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주제는 니언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학제적 또는 종합학문적 관점에서 문제학습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연결되죠. 그 다음에 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밑줄친 부분, 의사결정학습 모형, 협동학습 모형 등 학습자 중심의 학습 모형입니다. 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 모형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구성주의. 그죠? 학습자 중심의 학습 모형, 구성주의입니다. 교육학의 구성주의는 언제부터 등장을 해요? 예? 네? 어떤 학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까? 누구요? 이거 기본 아닌가? 어? 교육학에서 구성주의는 누구로 시작되는지 이건 기본인데. 그렇지, 피아제부터 시작되죠.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된 것은 비고측이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뱅크스의 의사결정 모형, 뱅크스의 의사결정 학습 모형 강조, 사회과학적 탐구에 의한 지식과 가치 탐구에 의한 가치, 이걸 종합하는 거지. 사회과학에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참여 등장했고, 사회과학적 탐구에 의한 지식과 가치 탐구에 의한 가치를 종합한, 그죠?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회 탐구를 통한 지식, 가치 탐구를 통한 가치, 이걸 종합한 뱅크스의 의사결정 학습 모형. 그 다음에 이 모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정을 중시합니다.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서 왔을까? 의사결정 능력은 두 번째 줄에 주위에 뭘 영향을 받았다고요? 반성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신사회과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요 지식이라고 하는 밥상 위에다가 뱅크스가 가치라고 하는 숟가락을 하나 올려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바로 뱅크스의 의사결정 학습 모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사회과의 목표로서 의사결정 능력을 강조했다. 공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참여. 쓰실 수가 있겠죠. 사회과학적 탐구에 의한 지식,
가치 탐구에 의한 가치 분석, 가치 탐구에 의한 가치.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교육에 70년대부터 강조되었던 가치 분석이나 가치 추론 접근법보다 친사회적 행동 교육, 배려와 감사 윤리 교육인데 밑에다 하나 메모를 하시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정의적인 측면의 가치 교육이죠. 인지적인 측면이 아니고 정의적 측면의 가치 교육입니다. 정의적 측면의 가치 교육. 그 다음 문제 1번.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되는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쓰라. 이 당시 미국 사회과 교육의 특징은 여러 가지 경향과 그 다음에 지향이 혼재했는데 그중 하나는 소위 기본과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이제 보수주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다원주의 흐름도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사실과 가치 탐구를 통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의사결정 학습모임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는 공공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참여를 강조하는 차원이었고 가치교육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인주의 심화로 인한 문제, 청소년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강조되었던 가치 분석 모형이나 가치 추론 접근법과는 다른 가치교육이 강조되었다. 자, 이 교육 방법이 뭐라고 했나요? 친사회적 행동교육, 배려와 감사 윤리 교육입니다. 특징은 뭐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의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거죠. 정의적 측면을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의 최근 동향인데, 더 이상 최근 동향은 아니고요.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입니다, 그냥. 이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화두는 이런 겁니다. 미국 애들은 너무 무식해. 청소년 애들이 너무 무식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의 이제 학업 능력.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능력의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학업 능력을 이거 향상시켜야 됩니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너무 낮으니까 진단 평가가 필요한 거죠. 진단 평가가. 그다음에 이제 진단 평가뿐만 아니고 또한 가지는 대학 입시를 위한 고부담 시험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대학 입시가 치열해지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진단평가와 대학 입시를 위한, 대학 입시, 이걸 위한 고부담 시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교육과정의 표준화. 그렇게 해야만 공정하게 이제 평가를 할수 있는 거죠. 하와이에 있는 애들거나 아니면 저기 지금 워싱턴에 있는 애거나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동일한 내용을 만들려면 어떻게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표준화를 무엇으로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뭐죠? 스탠다드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입니다. 요것만 이해를 해 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그래서 거기 2번 한번 봅시다. NCSS의 스트랜드 개발을 발표했다. 동그라미 2번. 10가지 주제의 스트랜드. 두 번째 줄에 스트랜드란 사회과 교육의 영역에 있는 개념, 주제, 문제, 이슈, 일반화, 법칙, 가치 등을 종합해서 사회과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한 핵심 요소. 이걸 지금 현재 스트랜드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스트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CSS, 주제 스트랜드의 발표 영향. 그래서 이 주제 스트랜드 발표되고 나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이야기인데, 스트랜드는 어디에 쓰였다고 했죠? 표준화. 그래서 그 밑에 내용, 스트랜드 중심의 내용 구성, 표준에 따른 학업 성취 평가 등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표준화가 지배적인 추세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고부담 시험, 처리,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진단평가.
예, 이거 따라한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진단평가 이명박 대통령도 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수준이 낮다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학교에서 해결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학교 공교육은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진단평가 실시해서 애들한테 지금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애들 지금 이제 학업 수준 능력이 낮다. 이렇게 진단하면 도대체 무슨 아닌가요,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 자,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다음 과부터 라를 읽고 시대적으로 빠른 순서대로 쓰고 과로 안에 적절한 교육과정 내용이 무엇인지 쓰라고 했습니다. 가번에 보면 미국 사회과 교육협의회는 학문적 정체성을 강화한 한편 시민성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다. 이때가 바로 언제죠? 20, 1924년이죠. 맞나요? 22년이었나? 22년, 21년. 1921년이었고, 그 다음에 전민교육협회 시민위원회 보고서 발표했던 게 언제입니까? 1894년이었고, 그 다음에 2년 간격으로 해서 7인위원회가 발표를 하죠. 2년 간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라본이 바로 1916년이고, 그럼 순서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나번이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그 다음에 라, 갑니다. 그죠? 시대적 순서로 한다면.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이야기는 민주주의체 문제. 그래서 국민하고 민주주의체 문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다음 가부터 라를 읽고 시대적으로 빠른 순서대로 쓰고 밑줄친 부분으로 나타난 사회과 교육의 경향과 그 특징을 서술해라. 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면서 미국은 경쟁국가에 비해 과학기술이 뒤처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시작을 했다. 이때가 이제 57년, 60년. 그 다음에 나번에 정보통신기술사회의 등장과 같은 사회적 급변현상이 발생하면서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사회과학적 문제들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었다. 이거 언제죠? 70년대. 신사회과 후기. 그 다음은 자본주의 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사회문제 직접 다룸으로써 사회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를 기르고자 했다. 이건 언제죠? 30년대죠. 그 다음에 라본의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와 인지심리학의 발달,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영역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구성해서 주제 중심의 접근이나 사회과의 교육 내용 측면에 변화를 주었다. 이건 80년대죠, 그죠? 그러면 순서가 다번이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기, 나, 그 다음에 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친 부분에 대대적인 교육개혁. 대대적인 교육개혁으로 나타난 사회과 교육의 경향을 우리가 신사회과라 불렀고, 그 다음에 신사회과의 특징을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서술해야 됩니까? 목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했고, 방법은 어떻게 했고, 목표는 뭐였나요? 꼬마 사회과학자. 바로 사회과학적 지식과 절차의 습득이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되죠? 학제적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내용? 사회과학적 지식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인류 생존 관련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방법은 발견, 탐구, 그 다음에 학제적 접근.
자, 이렇게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잠시 쉬었다가 한국사회과 교육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